듣는 속은 항아리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11월 25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. 스승님,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.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.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둘째가,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.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.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.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?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.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.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.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.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, 이사학의 하느님,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.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.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.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.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.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 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. 특별히 위령성월에 자주 떠올리는 시이기도 합니다. 소풍은 거닐소에 바람풍을 씁니다. 바람처럼 가볍게 거니는 게 소풍이라는 것이겠죠. 우리의 삶도 소풍처럼 가볍게 거닐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결국 소풍일 뿐. 그렇다면 창고를 짓고 곳간을 늘릴 필요도 없으니 말입니다. 다른 사람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한 번뿐인 이 세상을 그저 가볍게 거닌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있을까요?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.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소풍이며 소풍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이 죽음이라 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어진 이 소풍을 어떻게 잘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을 소풍처럼 아름답게 꾸미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?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